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맛 좋은 홍천 찰옥수수 미백 2호 재배구역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 옥수수밭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출발하는데 소나기가 엄청 퍼붓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북쪽에는 지금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걸 봤을 때 또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린 옥수수와 달리 오늘 보여드리는 홍천찰옥수수 미백 2호의 옥수수통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좋고 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때 옥수수가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비가 막 퍼붓길래 강을 쳐다보니까 붉은 물이 흐르더라고요. 개울물도 지금 뭐 뻘겋게 막 흘러내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지금 옥수수 밭에 와서 옥수수를 가까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옥수수 상태보다 많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천찰 옥수수는 제때 따서 바로 발송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바로 받아서 맛있는 찰옥수수 맛을 보실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아주 민감하게 옥수수밭을 찾아와서 관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미백 2호 똑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올해는 옥수수가 대부분 3개씩 달립니다. 1번 옥수수, 2번 옥수수, 3번까지 달리는데요. 물론 올해도 1번 옥수수만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지우관계인지 품종 교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옥수수가 줄기 하나에 3개가 달립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옥수수까지 달렸습니다. 우리 옥수수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집 옥수수도 보니까 3개씩 달린 것이 많더라고요. 해마다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보다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쉽지 않고 또 제철에 따라서 팔아야 하는 옥수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옥수수 재배와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기보다는 알맞게 재배를 해서 적당하게 익었을 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기가 내린 후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홍천 찰옥수수 미백 2호 오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옥수수를 예약하시면 바로 따서 바로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